네, 전국에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시설물 붕괴가 시설물이 붕괴되고 계량기가 동파 사고가 일어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전북 군산에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시설물 붕괴 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피해는 173건, 수도관 동파 피해는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도로는 전남 7곳, 충남 4곳, 제주 2곳을 비롯해서 총 13곳이 통제됐고 여객선은 15개 항로, 20척이 멈춰섰습니다. 또 7개 국립공원의 126개 구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.